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대구 경북 시군 지자체장을 모시고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시민 중심의 공감 행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끄시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소회와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 3년은 오로지 영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확정되는 등 지역의 굵직한 사업 성과를 이뤄 영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대중교통 무료 완성, 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등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시책 추진으로 채워나갔던 지난 3년입니다. 후반기 시정 운영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시정 운영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네. 2021년 영천시의 상반기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가장 큰 성과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공직자들의 노력 끝에 영천에 도시철도가 달리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구광역시와 30분대 동일 생활권을 형성해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의 가치가 확 달라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10년 만에 최대 인구수 10만 2,529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고 한방마늘특구에 선정돼 우수한 영천마늘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폴리텍대학 로보틱 캠퍼스 개경, 장학기금 300억 원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뜻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유지경성의 힘으로 시민과 함께 영천 발전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네, 지난 성과들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천시만의 좀 특별한 시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효자손 시책인데요. 그 시책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한마디로 가려운 것을 긁어다는 뜻이죠. 그간 소소하지만 꼭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힘써왔습니다. 특히 교통복지 개선에 주력해 왔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시원한 에어커튼, 따뜻한 온돌 의자와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교통 오지 마을에 행복택시와 마을버스도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한 번만 요금 내면 대구까지 무료 환승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 교통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에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았던 자양면에 40년 만에 깨끗한 수도물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북, 신령, 고갱 일대도 수도물 공급을 앞두고 있고 노후된 상수관과 영천댐 하수도 정비까지 완료되면 시민 모두 언제 어디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이나 도시가스 등 다양한 복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천시의 인구 유입 시책과 또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인구가 있어야 영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출산 양육 지원금 최대 1,3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 다양한 출산 장려와 인구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13년 만에 분만 기능을 갖춘 영천 제2병원 개원으로 집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산후조리원까지 원스톱 출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개속, 화북면에 어린이집도 개원할 예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합계 출산율 1.5명, 도내 시부에서 1위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얻어서 기쁘고 같이 노력해 주신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정주 기반 마련일 텐데요. 관련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천 경마공원역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금호해양간 국도 6차로 확장 등 원활한 교통망도 구축하고 산업단지 개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성내지구 공공주택 건립, 금호 2000세대 아파트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영천 경마공원과 우로지 생태공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살리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를 위한 영천시의 다양한 노력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로 산업단지 개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공장 입지 가능한 산업용지를 우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와 금호 일반 산업단지 공영 개발 등이 추진 중으로 향후 363만 제곱미터, 약 110만 평의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돕고자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도 설치할 예정으로 우수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도 많은 도시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기업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으로는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과 또 추진 성과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능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과 영천고용복지센터 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107% 초과한 6,1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덕분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 지난해 일자리 창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취임 후 3년 연속 도내 시부 고용률 1위 도시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 영천이 도농 복합 도시로서 일자리 창출만큼이나 농가 소득 향상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된 한방 마늘 특구 선정에 이어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진 중인 시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스타 영천, 스타 과일, 영천 별빛 한우와 같은 영천만의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로 품격을 높이고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운영해 부족한 농가 일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 고경, 청통, 대창에 이어 올 연에 화북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개소하면 영천 어디서든 농기계를 쉽게 임차할 수 있게 됩니다. 낙후된 농산물 도매 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게 되면 공판 기능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만 3천 제곱미터, 약 만평 규모의 미래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경쟁력 있는 농업 기반 시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데 네. 사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경제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걸친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소비 심리 회복에 보탬이 됐고 지역화폐인 영천사랑 상품권을 연중 10% 할인 카드형 영천사랑 상품권 출시로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특례 보정 및 2차 보정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재산세,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으로는 영천시의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별의 도시 영천이라고 불릴 만큼 별이 잘 보여 보현산 천문대도 있습니다. 이 보현산을 중심으로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보현산댐 인도교와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바이어, 천문과학관, 보현산 자연휴양림까지 보현산댐 일대를 레저 체험과 숙박까지 가능한 체류형 관광벨트로 만들 계획입니다. 2024년 개장을 앞둔 영천 경마공원에는 국내 최초로 잔디 경주로가 도입되고 루지 체험장, 가족 캠핑장도 생깁니다. 운주산 승마장, 말문화 체험관과 아울러서 경마와 승마 모두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관광 기반도 마련하고 있죠. 오는 10월 8일부터 3일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한 색다른 보현산 별빛 축제를 계획 중입니다. 요즘 대세인 살아보기 체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숙박비와 체험비도 지원해주고 취향대로 여행 코스를 짤 수 있어서 요즘 트렌드인 소규모 개별 여행에 적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아울러 영천이 힐링 관광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역민으로서 굉장히 또 기대가 예.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 성과와 각종 정책들을 알아봤는데요. 후반기 시정은 또 어떻게 이어나가실지 향후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예. 차질 없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영천 경마공원역 중 중심으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문화재 보고인 영천에 시립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전 평가에 대비해서 TF팀 구성, 관계부처 협의와 토지 매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또 종합 시립병원 유치를 지금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시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종합 시립병원 유치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심혈관 관계 질환이 많죠. 이에 휴일이나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종합 시립병원을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또 재능과 끼가 넘치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조성도 구상 중입니다. 영천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을 갖춘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천 씨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다수의 공약들을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희망찬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부터 장기적이고 굵직한 사업까지 꼼꼼하게 살펴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